고름방. 세탁소도 바뀌었고요. 무슨 가는 카페마다 다 공사 중이지? 르틀르틀. 여기도 공사. 갈 곳이 드디어 열린 카페 찾았다. 영원한 사랑을 지옥표.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보다 안전한 영화 관람을 위하여 상영관을 매치. 영화 보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언니한테 뭐 써야지? 오늘의 그제부터. 그래, 언니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해줘. 생각보다 되게 잔인한 영화더라. 이전 것도 그렇게 잔인했었나? 이거 난리여가지고 반가울 줄 알았는데. 나 중간 순간 눈 가리고 봤잖아. 아, 나도 봤어. 이러던데? 아, 그런 거 싫다. 머리는 괜찮은데 그렇게 신체 관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너무 잔인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마가리타, 너 안 먹을 거지? 뭐? 마가리타. 마가리타. 뿌려 뿌려. 아유, 이렇게 유튜브가 안 만들어도 되는데. 맛있겠다. 파게트 빵. 날똥. 익숙한 맛이야. 되게 익숙한 맛이야? 내가 캐나다 가서 많이 먹었던 그 맛이야. 얘 치즈 완전 잔뜩 들었죠. 날똥. 원래 나 이거 살라 했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형 그 백년수 케이크 샀어. 아. 하지만 녹차 잘라서 제주에서만 판다는 메뉴 시켜보았습니다. 얘가 까망라떼. 얘가 제주 키위 보시기. 키위 그린티. 키위 그린티? 아우. 아이고 아이고. 이럴 줄 알았어. 맛있어? 엄청 단 레몬. 약간 불량식품 맛이네. 내 취향은 아니고 너무 달어. 얘는 그림자 라떼 맛.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너무 잉여롭게 이 카페에만 있어서 그 어디지? 우영 슈퍼마켓에 가기로 했습니다. 정답. 우영 슈퍼마켓. 뭐야, 나온 거 완전 꺼뭇꺼뭇. 무료로 보관해? 언제까지 올라가? 세일 너무이다, 세일 너무. 독수리호 영재? 짱구! 야, 짱구가 오래되긴 했구나. 흑백 세상 속에 온 것 같아. 색깔이 어디 갔어? 다 뺏겼어. 엔트를 파악하기 위해 제주도 총리 특급. 여보세요. 들리나요? 예쁘다. 해파리 같다. 갬성 어디 갔어? 오늘의 나.
떡국이랑 일본의 토끼 주걱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생얼이다 생얼. 원래는 숙소에 있는 동안 계속 아침 먹었거든요. 오늘은 그 밑에 메가커피였나? 프랜차이즈점이 있는데 거기서 음료 마시면서 오늘 좀 편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른 시간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은 아니네, 8시니까. 원래는 한 6시쯤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제 좀 피곤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오늘 가서 음료를 호로록 마시면서 편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숙소 근처에서 뭘 먹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옆에 밀면이랑 석쇠고기 같이 세트로 파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밥을 먹고 또 친구도 점심 먹고 태블릿 작업하고 싶다 그래서 아마 또 거기서 또 작업을 룰루루루루 하지 않을까. 석쇠불고기. 안 달다 그랬는데. 뭉게뭉게 구름. 밀면, 밀면, 밀면. 남기세요. 석쇠 불고기. 이것이 2인분이다. 아, 핸드폰으로 안 찍었다. 찍어서 또 보내줘야지. 뭔가 한약만 나는 거. 나도 안 써. 그냥 내 마시는 거지. 나 왜, 왜 굴고 있냐고. 이거 시트 맞아? 물냄새? 첫 번째 보는 건지 모르겠어. 창문이 많아서 그런 거 같은데. 포동포동. 여기 케이크 엄청 오래 먹죠? 벌써 두 박스를 다 먹어가는 귤 초콜릿. 돼지처럼 나와서 새로 산 옷을 입었다. 사틀린가 봐. 벌써 두 박스 다 먹은. 그리고 원래 저희가 지금 제주 한 좀 일주일 조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친구랑 같이 일주일 좀 더 여기서, 아 여기 말고 새로운 숙소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숙소는 애월 쪽에 있고 애월 쪽에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제주시에서 짐이 너무 커서 제주시에서 하루 자고 그리고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금 숙소랑 다 잡아놨어요. 희한하게 11일 이 주간은 벌써 다 이야기 찾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잘 찾아서 예약을 했습니다. 오, 왕건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뭐부터 넣으라는 거야? 넣는다. 무엇을? 기다린다. 5분 기다린다. 그러고 보니까 점심 밀면 먹어치고는 빨리 소화가 안 됐네. 그래? 면 먹어보라 빨리 소화가 안 됐어. 아 그래서? 어. 그래서 간식을 먹었어. 되게 일찍 배가 고프더라고. 고춧가루 같이 생겼어. 특유의 향이 있는데? 후동 후동. 면은 진짜 아 면 생각보다 얇네. 약간 납작한 칼국수 면 같이 생겼는가? 그냥 평범한 맛이고. 유부가 됐다 크다.
그러보니까 오늘 면 파티네. 그러니까 당근 유부 안 뜨거울까? 뜨거워. 약간 유부 초밥에 들어가는 유부 같은 느낌인데? 달콤 새콤해. 뭔가 조미를 했어. 그냥 일반 유부는 아니야. 아 뜨거워. 밥 말아 먹으니까 그 향이 느껴진다. 아 그래? 약간 신기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가둬놨어 아직. 원래 이렇게 막 쏘다녀야 되는데. 아 아직 안 돼. 뭐해? 부이야? 오늘 날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 오르막길이 너무 힘들다. 카페 도착. 멀리서 봤는데 여기 아닌 줄 알았어요. 후기 보니까 저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자요. 카페는 2층. 너무 예쁘다. 치즈케이크? 와 오늘 하늘 너무 예쁘다. 오늘 하늘 완전 예쁜데 이쁨이 담기지 않는군? 달 그럼 연돈으로 가는 게 좀 무섭게 생겼는데? 그냥 먹어보라고 돼 있었어. 맛있네. 그냥 먹어도 맛있다. 소스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 소금 찍어 먹는 게 맛있을 듯. 내 카레 한 입만 먹어볼래. 익숙한 카레 맛인데? 아니야 맛 느꼈어. 오늘 먹은 카레랑 맛이 비슷해. 헤헤. 다 묻다. 다 빼고. 연동. 오늘 약간 아주 오랜만에 평범한 날씨가 오리오리오리. 오 멋있는데? 감사합니다. 올레마다 지금은 1시 21분.
21분 사계변에 가다가 너무 더워서 우리는 아 배를 가기로 한다. 너무 덥다. 잡혔다. 택시 타고 간다. 너무 뜨겁다. 여기 카페 건물이구나. 인테리어 예쁘게 해놨네. 인테리어는 예쁘니까 사람이 많이 오겠지? 예쁜데 와 아까 줄 서 있는 걸 보고 경악해가지고 안 되겠어. 1층 뷰가 좋다 그랬는데 1층이 딱 그 좋은 것 같아. 원앤 올리 앞에 있는 해변. 와 여기 미쳤다. 진짜 바다를 하도 봐가지고 감은 없었는데 여기는 진짜 시원하다. 오. 소년이 순식간에 달려와 잡은 자리. 얻었다 명당. 이야. 테이크아웃전에다가 해가지고 예쁘진 않지만은 저는 칩 빼고 테이크아웃전으로 주문했습니다. 칩 씹히는 거 싫어요. 친구는 블루베리 스무디. 나는 뭐였지? 아무튼 기억이 안 나. 코코넛 라떼. 똑똑한데? 엄청 달다. 근데 약간 당 딸려가지고 지금 괜찮아. 근데 여기 진짜 음료 값이 완전 그 시야. 안녕. 오늘 놀리 잘 있다 갑니다. 아 간신히 택시 타다. 여기가 입구 아닌가? 입구 맞아. 맞지? 안녕하세요. 오, 예쁘다. 식전빵이다. 맛있는데? 완전 바삭바삭해. 이것이 요기이고요. 이것이 명란 파스타였나? 개 잘 없어. 몰라. 어딘가 숨어 있겠지. 얘는 바다향 실험이 못 먹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향이 강하네. 게살. 완전 맛있어. 전 도착했습니다. 오, 나의 번호이당. 카드? 이렇게 빼면 되는 건가? 잘 착용해.